일본이 한국을 도발했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뛰어넘으면서 그동안 일본을 추종했던 나라들이 일제히 폭탄 발표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동남아 1위 강대국인 인도네시아가 인닌의 모든 일본산 제품을 퇴출시켜버리고 한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이 놀라운 발표를 하며 일본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왜 인니가 갑자기 이러한 발표를 한 것인지, 한국이 인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벌였길래 이렇게 일본을 큰 형님처럼 모시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일본을 걷어차 버리는 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이 독도, 일본 주장 명칭은 다케시마, 일본 고유의 영토다. 최근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연설에서 망언을 남발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 연설 당시에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었는데 2023년 올해도 또 이렇게 선을 넘었습니다. 일본의 도발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치며 한국을 도발했는데요. 이 세노로 사업은 인도네시아 북부 술레웨시섬 가스전에서 추출한 가스를 한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로, 앞서 가스공사는 2011년 미쓰비시와 손잡고 합작사 텔을 설립한 후 세노로 가스전 지분 20%를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미쓰비시가 갑자기 한국의 동의도 없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사업 연장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지분 반반씩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무조건 이 한국과 동의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한국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채 단독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계약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에는 아주 불리하고 일본에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말이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일본의 미쓰비시에 수차례 이메일과 서한으로 해당 사실을 항의했지만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현재 자신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였는지 현실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수시장은 이미 망가진 지 오래입니다. 이미 일본의 국가 부채는 1인당 1억 원을 돌파하며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일본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지며 엔화마저 폭락해버린 탓에 그 어느 외국인도 일본에 투자하려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들조차 돈을 집에 꽁꽁 보관해두며 아무도 소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일본, 유일하게 믿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일본의 앞마당이라 불리는 이 동남아시아, 이 중에서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해마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동남아에서 압도적인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최근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인니에서 일본산 제품이 활개를 쳤다. 길거리에는 토요타, 혼다 등 일본산 자동차들이 널렸고 오토바이도 모두 스즈키, 혼다 등 일본산으로 뒤덮였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의 고층 빌딩들도 모두 일본 건설사가 지었고 도로와 공항 등 인프라와 TV, 세탁기 등 온통 일본산 제품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인니에 있는 모든 일본산 제품을 몰아낼 것이다. 그리고 한국산으로 모두 교체할 것이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하며 일본과 한국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는 한국처럼 일본의 잔인한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일본 제국은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석유 공급을 위해 이 동남아 석유 공급의 거점인 네덜란드령 동인도를 침공합니다. 일본군은 1942년 3월에 자바 해전에서 승리해 인도네시아를 점령합니다. 일본은 특이하게도 중국 대륙과 인도차이나 반도를 통치할 때는 괴뢰국으로 통치했는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군정으로 통치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처음에 대동아 공영권에 속아 넘어가 일본군을 네덜란드로부터의 해방자인 줄 알고 다른 여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그랬듯이 열렬히 반겼습니다. 일본도 적어도 네덜란드의 지배 때보단 나아졌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고 인도네시아의 민중을 동원하기 위해 일본은 인도네시아 민족주의자들에게 독립을 약속하면서 자치권을 허용하였고 인도네시아인 군대를 조직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점령으로 섬에 유배되었던
스카르노는 일본에 협력한다는 조건하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일본도 네덜란드와 다름없는 제국주의 열강이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인들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점령한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듯이 이 본국의 자급자족 정책을 따른 점령군이 착취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전쟁을 위해 인구가 가장 많은 잡아선 사람들을 강제 징집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젊은이들을 일본군으로 징집시켰습니다. 오죽하면 네덜란드 치아보다 더욱 잔인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 한국인들의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인니에서도 일본군은 각지에 위안소를 두어 인도네시아 여성들의 인권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습니다. 먼저 가장 큰 섬 수마트라의 북부의 블라완에 위안소가 있고 인도네시아인 2명과 중국인 6명의 여성이 있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자바섬에는 바타비아시 현재 자카르타죠. 여기에 1942년 8월 제6위안소가 개설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선인 위안부 7명이 있었습니다. 위안소는 6곳이 있었다는 셈이 됩니다. 중부의 스마랑에는 1944년에 4채의 위안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이외에도 총 40개 이상의 위안소가 인니에 있었습니다. 결국 폭발해버린 인니 국민들, 인도네시아에도 독립투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독립주의가 고조되어 일본 제국에 저항한 저항운동에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인들이 본격적으로 들고 일어나기 전에 일본 제국은 1945년 8월 15일자로 항복해버렸습니다. 그 뒤에 일본은 인니에도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인니 매체들과 밀월관계를 만들어 일본은 인니의 경제발전에 도움을 준 친절한 국가라는 이미지로 인니 국민을 세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니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력해지면서 그동안 일본이 버렸던 역사적 사실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인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고등학생들까지 동참하며 대대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일본 차만 고집하던 인도네시아인들의 갑자기 한국 차만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인니의 전기차 점유율 90%가 한국의 현대차가 차지했고 이 내연기관차도 현대와 기아차가 압도적인 성장을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완성차를 만들어 인니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인니인들의 고용을 최소화하여 모든 이익을 일본으로 다 가져갔던 일본 회사들과는 달리 현대차는 인니에 아세안 첫 완성차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초 무려 2조 원에 가까운 투자를 했는데요. 인니를 아세안 최대 규모 전기차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SK온은 인니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재료인 니켈 중간재 합작 공장을 지었고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 기업인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은 인니를 전기차의 메카로 만들겠다라며 세계 1위답게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그동안 일본이 인니에 했던 투자 규모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컸던 나머지 조코이 인니 대통령은 그동안 일본에 몰아줬던 특혜들을 모두 걷어들이고 대신 한국의 특별 혜택을 모두 주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방수 사장은 바탕 산단의 그랜드 패키지 프로젝트 핵심 공장을 투자할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이곳을 동남아의 가장 중요한 전기차 산단으로 발전시킬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서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연간 350만 대 200기가와트시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탕산단 약 275헥타르의 공장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운영하려 한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대량 양산이 예정된 2026년이며 이 전세계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탕단지가 세계 최고의 전기차 생산 메카로 부상시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자 조코위 대통령은 한국이 인니의 운명을 바꿔주었다며 한국 기업들에만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년째 내지 않고 버티던 KF21 분담금도 어느새 납부하더니 이제는 인도네시아 조종사의 KF21 시험 비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험 비행만 성공하고 나면 한국산 KF21을 대규모 사들이겠다는 것인데요.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산 무기만 수입하던 인니에서 한국산 무기가 곧 1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진흥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산시장에서 한국은 2011에서 2020년 누적 기준으로 점유율 16.1%를 기록해 17%의 1위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를 제친 지는 오래고 이 세계 1위인 미국과도 고작 0.9%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인니는 6천억 원 규모의 수도 이전 사업을 일본이 아닌 한국에 주기로 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원래는 마사요시 손 소프트뱅크 회장의 주도 아래 일본 기업들이 싹쓸이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한국에 모두 몰아주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니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중대한 결정을 알린 것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인니의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해준 덕분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기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을 눈앞에 둔 위기 속에서 인니 홀로 5%대의 성장을 이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코이 인니 대통령은 한국에 너무 감사하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인니인들을 최대한 많이 이 파격적인 연봉과 복지 혜택으로 고용하고 인니 기업 및 인니 국민들과 상생을 택한 한국 기업들의 정직한 선택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